자, 여러분 여기는 낮장에 있는 그 담시장 가장 큰 재래시장이죠. 거기 앞이고요. 제가 지금 이 영상은 뭐 담시장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그 담시장 앞에서 카카오톡에 와가지고 잠깐 요 길, 요 앞에 길에서요. 저 모퉁이에서, 저 검은 차 있는데 모퉁이에서 핸드폰을 잠깐 보는데 그때 갑자기 오토바이를 탄 2인조 네, 나쁜 놈들이죠. 네, 날치기들. 걔네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하나는 운전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제 핸드폰을 날치기 한 거예요. 그래서 저기서 날치기를 해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저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. 근데 저도 뭐 미친 듯이 뛰어서 이제 따라갔죠. 따라가봐야 뭐 제가 어떻게 오토바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겠어요.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핸드폰에 뭐 핸드폰만 가격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핸드폰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기분도 완전히 다운되죠. 그 다음에 뭐야 뭐 이러저러 일정 잡아놓은 것도 다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. 배도 안 고픈 거예요. 원래 하루에 4끼 먹는데.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. 갑자기 이 베트남이 다 싫어지고요. 낮장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 만약에 그 여러분 핸드폰 볼 일이 있잖아요. 그래도 급한 거 아니라면은 급하더라도 절대 길거리에서 특히 요 도로 가까이 있는 요 인도 여기 있죠. 여기 도로 가까이 있는 여기에서 보지 마시고요. 안쪽으로 들어오세요.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보셔야 돼요. 아셨죠? 뭐 여기 친구 얘기 들어보면 낮장에 뭐 날치기도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저보고 럭키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베트남은요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고 관광객들이 몰리는 도시에는 이 날치기들도 계속 몰린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런 일 당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 여권 잊어버렸으면 큰일 나요. 낮장 같은 경우에는 뭐 영사관이나 대사관도 없기 때문에 호치민이나 하노이까지 가야 되는 거죠. 그리고 또 그게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. 거기 가서도 막 며칠 동안 또 그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고 해야 될 서류 작업이나 방문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전 다행히 뭐 여권은 안 잊어버리고 핸드폰을 날치기 당했기 때문에 뭐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뭘 날치기 당했다 싶으면은 경찰서를 오셔야 돼요. 여기가 이제 빨간색 간판에 공안이라고 네, 여기가 이제 경찰서인데 여기 와서 폴리스 리포트 작성하셔야 돼요. 그래야지 여행자 보험 들었을 때 네,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. 아무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로 네, 차도와 가까운 인도에서 중요한 물건 핸드폰 뭐 여권 이런 거 절대 꺼내지 마시고 베트남 오시면은 네,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안 좋은 사태가 일어났다 그러시면은 네, 오셔야 돼요. 경찰서에 아셨죠? 네. 제발 부디 베트남 정말 좋은 나라인데 좋은 기억만 네, 저처럼 이런 안 좋은 기억 말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. 네. 저는 이 일 당하고 난 다음부터 기분이 너무 다운돼가지고 이게 뭐 그냥 뭐 여행을 그냥 망쳐버리는 거예요. 이러면은 그러니까 제발 절대로 네, 조심하세요. 원래 이런 날치기 같은 범죄가 후진국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. 베트남이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. 경찰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능력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뭐 찾아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. 뭐 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하나 잊어버렸을 때 그 경찰 아저씨들 젊은 경찰하고 좀 약간 나이 드신 경찰분 있었는데 그 나이 드신 경찰분이 뭐 노력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거 못 찾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. 주변에 CCTV라도 확인을 좀 해보시던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도 아무튼 제발 저처럼 네 그런 일 당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랄게요. 지금 제 핸드폰은 저 길로 가서 어딘가에 있겠죠. 네, 중요한 정보도 많은데 그거 차라리 이용하지 말고 다 셋업시켜서 그냥 싸게 팔아라 이 나쁜 놈들아. 자 지금 여기는 낮장에서도 제일 유명한 단마켓이고요. 그냥 재래시장이에요. 근데 낮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다낭의 한시장 정도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시장은 뭐 깨끗하죠. 네, 깔끔하고 근데 여기는 모르겠어요. 딱 원형처럼 생겼죠. 네, 스타일이 딱 베트남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여기가 담시장이에요. 네, 근데 저는 버스들도 많이 서 있기는 한데
아, 뭐 저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아무튼 뭐 아 이런 거구나 담시장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거 알아두시고요. 그다음에 담시장 근처에는 맛집도 꽤 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네. 여기서는 절대 길거리에서 절대 핸드폰 꺼내시면 안 돼요. 아셨죠? 네. 제가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. 자, 아무튼 여기는 담시장이었고요. 네. 전통시장 파는 거 뻔해요. 뭐 베트남 옷, 뭐 짱퉁 옷, 그다음에 뭐 말린 과일들이나 과일들, 그다음에 뭐 식당 가도 조그맣게 있겠죠. 아무튼 뭐 그런 식이죠. 자, 아무튼 담시장은 여기까지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 친구 남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 친구 그 이 차를 렌트를 안 했다면은 그냥 뭐 택시 타고 나왔거나 그랩 타고 나왔으면은 아마 저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. 지금 경찰서 와서도 저 친구가 서류 작성도 다 해주고 여권도 복사를 경찰서에 복사해가 없네요. 근데 이제 저 친구가 복사까지 또 찾아서 다 해주고 작성도 베트남 말로 다 해주고 뭐 저는 뭐 알아봐야 한국말 하면 영어잖아요. 저 친구가 그냥 다 베트남 말로 적어주는 거예요. 경찰이랑 다 얘기도 해주고. 핸드폰 잃어버린 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진짜 그 날치기 범들 찾아서 찢어 죽이고 싶은데 아 아무튼 그래도 뭐 그래도 저렇게 남이 저를 저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맙죠. 아무튼 너무 친절해요. 고마워 남. 내가 나중에 진짜 어떤 방식으로든 꼭 보답을 할 거야. 아 자 밤늦게 배고파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밤미 뿐이에요. 소스 하나 넣어서 여기에 또 굽고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밤미 만드는 거 칼로 저렇게 바게트를 반으로 자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간장 같은 소스를 뿌리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국물 같은 걸 넣고 저거는 또 뭐야 야 신기하네.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는 빠다가 대빠다 그리고 오이 넣고 얘는 도마 위에다 저렇게 돈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니. 뭐 종류 보시면은 뭐 가게마다 다 틀려요. 근데 이 집은 계란을 저렇게 썰어놓는 게 좀 괜찮네. 계란 바로 옆에 저거 돼지고기고 돼지고기 옆에는 저거는 뭐 누른 머릿고기처럼 생겼네. 소세지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이 넣고요. 그리고 소세지 조금 넣어주고 머릿고기 조금 넣어주고 서비스가 좋은데 돼지고기 네 바베큐 돼지고기 조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계란도 넣어줘야죠. 계란도 넣어주고 많이 넣어주네. 그렇죠. 고수 넣어줘야죠. 베트남은 고수지. 고수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저 소스도 더 넣어주고 난 저게 딸기잼 발라 먹고 싶다. 그래서 저거를 종이에 감싸서 네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다음에 이거 계란 계란도 역시 종이에 감싸서 네, 이렇게 아유 몸이 좋네 가만히요.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받았어요. 이게 바로 베트남 반미예요. 반미.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반미를 사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가만. 아 참 저렇게 순박한 사람들은 너무 순박한데 이 오토바이 날치기 새끼들 이거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. 저 핸드폰 때문에 아 개씨 하지마.